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 10년 서울 첫눈일과 겨울철 평균 기온 알아보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2011년 첫눈일 11월 22일 평균 기온 영하 1.9도. 2012년 첫눈일 11월 13일 평균 기온 영하 2.9도. 2013년 첫눈일 11월 18일 평균 기온 0.3도. 2014년 첫눈일 11월 14일 평균 기온 영하 0.9도. 2015년 첫눈일 11월 25일 평균 기온 영하 0.5도. 2016년 첫눈일 11월 25일 평균 기온 영하 0.3도. 2017년 첫눈일 11월 17일 평균 기온 영하 2.5도. 2018년 첫눈일 11월 24일 평균 기온 영하 0.2도. 2019년 첫눈일 11월 25일 평균 기온 1.8도. 2020년 첫눈일 12월 10일 평균 기온 0도. 2021년 첫눈일 11월 10일. 올해 첫눈은 평균보다 빠른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첫눈을 보지 못했는데 저도 못 봤어요. 한방년이 와야지 저는 첫눈으로 인정할 것 같아요. 오늘은 서울의 첫눈일과 겨울철 평균 기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